아,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문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빨리 끝나고 원기호 가셔야죠. 예. 오늘 10분 준비했는데요. 예,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 것은 비콘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나갔을 겁니다. 예, 비콘 프레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유기, 무선 공유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스마트폰에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그거를 다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공유기의 이름이나 채널 정보와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시연은 이러한 비콘 프레임의 어태커, 저희가 원하는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을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위해서 과연 그러면은 비코어 프레임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넣을 거냐. 예. 제가 이 시험을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여기 운영진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모든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그 명단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VIP 부심 예, 참석 인원이시고요. 그 제가 그 시간 관계상 그 시간, 아, 직급하고 소속은 다 뺐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곧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이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사진 분들이고요. 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자기 이름이 있나 없나 그냥 그 정도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자문단 여러분들이고요. 예, RSVP입니다. 자기 이름이 있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예, 멘토단 분들도 많이 와주셨습니다. 운영진은 제가 일일이 예,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근철 연구원 어제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예, 그 잘못 올려가지고 사기 거기에다가 채팅방 함께 하셨죠. 예, 벌써 보충하실 것 같고요. 예, 저 김진석 센터장님도 계시고 유성재 그 연구원님, 이윤성 연구원님, 지레드 연구원님 전부 다 교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 예. 예, 해커계의 아버지라고요. 예. 그 원래는 제가 이 사진을 윤성 원장님만 넣는 게 아니라 연구원분들이나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의 사진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아니 여기 와가지고 10분을 시연할 건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다 지우고 유준상 원장님만 제가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비오비 교육생 여러분들입니다. 리스트를 안나다 순으로 제가 다 했는데요. 어? 잘려버렸네? 네. 잘렸네요. 그, 예, 항호 맨 끝에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원래 다 했는데 지금 예, 안 보이는데요. 다 보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비오비 사기 교육생들도 왔습니다. 얘들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기 와가지고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모 스타트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인원 목록을 여러분들 비콘 프레임을 통해서 제가 어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비오비 센터에 가 있고요. 지금 자, 저거는 비오비 센터에 가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이파이 리스트로 가셔가지고요. 와이파이 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세요. 인원이 워낙 많은 관계로요. 지금 인원이 여기 한 300명 정도의 리스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여러분들이 거기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 무선색이 신호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무선 소원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하신 분이 한 방씩도 돌 겁니다. 시도 이렇게 중간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마트폰에서 테스트해 보시면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가 잘 뜨나요? 뜨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거기에서 자기 이름 찾아가지고요. 자기 이름 있을 때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인원이 많아가지고 잘 찾기 힘들 거예요. 자, 지금 저기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시는 분이 이렇게 전체 영광이 돌고 있습니다.
예, 대모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3차 교육을 했을 때 제가 이거를 3차 교육생들한테 전부 다 과제로 다 냈습니다. 다 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쉽게 어렵지 않게 다 이것을 다 해왔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교육생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오늘 시험을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신호가 약할 경우에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이 이름이 나왔을 때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페이북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해킹 시연을 한 것은 여러분들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해킹 시연이 가능한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차피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해킹 시연을 할 때는 다른 주위에 있는 계신 분들의 동의를 얻으시기를 먼저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자, 소스코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피오비 교육생들 중에서 그 제가 괜찮은 소스코드 한 개 받아가지고 있고요. 깃허브에 들어가면 여기 있으니까요. 요 주소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8개월 동안 여러분들 멘토들한테 잔소리 듣고 꾸중 들으면서 과제하고 프로젝트 하느라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이 여러분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